아이, 그렇게 가지. 네 아버지 안 닮아도 돼, 이거사. 누구야? 어떤 인물이야? 뭐 하는 인사야? 네가 소개시켜줬냐? 지가 올랐어? 몇 살이야? 연애한 지 얼마나 됐어? 왜요? 숨안 넘어가. 한 번에 하나 시켜. 맞아, 맞아. 너도 왔어? 어때? 쓸만해? 괜찮겠냐? 아주 훌륭한 친구예요. 그래? 너 보기에 훌륭해? 네. 아이고, 그럼 안심이다. 아, 서연이가 아무리 야물딱자도 이 똑똑한 게 허방 찢는다는 소리가 있잖아. 남자는 남자가 봐야지 정확하대더라. 그럼 됐다. 응? 아이고, 하느님 부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이 뭐야? 혹시 출방 그쪽했던 사람? 아버지, 어머니도 아시는 친구예요. 지영이 아시죠? 박지영이. 그 친구예요. 사모님, 이빵 이름이 뭐였죠? 아, 쫀득쫀득 깨빵이에요. 저쪽이에요. 타원형으로 오목 한 자리 있죠? 거기에요. 이거 어딘지 알죠? 네. 엄마, 엄마! 왜, 깼어? 만 좀 깼어? 그게 아니고요. 아빠 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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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그렇게 숨 넘어갈 일이 뭐야? 집에 도둑 들었어? 불났어? 해물 쓰러지셨어? 이모 결혼하신대요. 결혼하신대요. 자다 봉창 뜯어? 이모랑 누구네 이모? 우리 집에 이모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누가 그래? 어? 외삼촌이요. 외삼촌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요. 그러니까 찾으면 외삼촌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서연이 이모 결혼한다고 말씀드리는 거 네가 들었단 말이지? 네.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나가시려고 하는데 외삼촌이 들어오셔서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좋은 소식이에요. 서연 결혼해요. 그랬어요. 똑똑히 들었어요. 할머니 정신 나가셔서 여보 여보 들어와 들어와. 할아버지랑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야, 이게 사실이면 차지민 태어난 이래 최대 경사다. 경사다 내 경사랐어. 아빠, 나 스파게티 먹고 싶어요. 엄마한테 결제 받아. 사람 욕심 마찬가지야. 그 집안에서 그럴 수 있어. 아이고, 그래. 애 하나밖에 나 내놓을 게 없는 처지니 우경을 하고 우길 수도 없다. 야, 그렇지만 자식이기는 장사 없다는데 어지간히하고 받아주지 뭘 천년만년 살 거라고. 짧은 인생, 어? 지들 좋다면 그만이지. 지들 행복하면 됐지 그런다냐? 머리 좋지, 이쁘지, 반듯하지. 우리 서인 같은 며느리 가면 어디서 구경할 거라고, 어? 그건 당신 생각이야. 아, 그래, 좋아. 반쪽짜리 혼인은 뭐 어때? 양가 처음부터 끝까지 날씬하게 뜻 맞아서 하는 결혼? 예, 별반 없어. 다 내 자식이 아깝네, 분하네, 기운에 넘치네, 그러면서 하는 게 그거야. 그런 집안에서 뭐, 오냐, 너 좋은 대로 해라. 그게 아주 쉽냐? 그런데 얘, 집은 어떡하냐? 근데 좌우간 집 한 칸은... 걱정 마세요. 서연이 몸만 가면 돼요. 지영이가 준비해놨대요. 가구랑 웬만한 살림까지 다 들여놨다는데요, 뭐. 아이고, 아이고, 고마운가. 그래도 그 불쌍한 게 그 복은 있었구나, 응? 그 복은 있었어, 여보, 응? 근데 그건 그거고 여보, 우리 전세 잔금 빌려줬다가 받은 거 그거 도로 내놔야 되겠네. 아무리 못만 간데도 말이 그렇지. 신랑 옷 해줘.